맞아. 그리고 또,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남자친구가 우리 늙은 형 힘내라고 그 비타민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아, 오늘도 이거 하나 먹고 힘내야지.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에요. 아이, 두카마 광고래! 광고 아니에요. 어우, 어우. 어우, 으악! 원래 오늘은 그 하트 반지 조준선을 쓰려고 했어. 지금 시즌 초야. 지금 점수를 많이 올려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약간 조준선을 창조해왔어.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왔는데 이거 잠깐 이걸로 손 풀어왔거든? 아, 되게 괜찮더라고. 검은색 아니지? 아, 미안해. 검은색이야. 그러니까 바깥선으로 네모를 만들고 안쪽 선으로 약간 그 가니쉬를 살짝 더한. 왜 털이나 털이 아니라 흑돼지 오겹살에 박혀있는 그런 털 아니고요. 조준선입니다. 저뭐 설정을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안쪽 선1311 십자가에다가 1172를 더한 거예요. 봐봐, 좋은 이유가 뭐냐면, 봐봐,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할 테지만, 봐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조준선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 님들 지금 이 구멍 보임? 탄흔이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딱 쏴보면은 지금 이 탄흔보다 조준선이 조금 더 크잖아. 조금 더 크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너네가 총을 쐈을 때 맞출 수 있는 그 범위보다 조준선 가운데 공간이 조금 더 작단 말이야. 분명히 정확하게 이 십자가를 대지 않아도 헤드가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러니를 완전 극복했어. 이 조준선 같은 경우에는 탄흔이랑 이 조준선이랑 크기가 똑같아. 보이지? 검은색이 안 보인다고? 알았어. 잠깐만 흰색으로 바꿔줄게. 보이지? 총알의 크기까지 고려한 조준선이다 이 말이에요. 약팔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총한발 쏴보고 길이 늘려보고 총한발 쏴보고 길이 막 줄여보고 이게 괜찮은지 일단 한번 내가 먼저 검증을 해봐야 될거 아니야. 내가 먼저 일단 오늘은 일단 벤달로 일단 샷건 보고 고스트로 한판 손풀고 약간 좀 그런 절차를 밟아보도록 할게. 도박할게 이따가. 야, 이거 진짜 봐봐. 이게 총알 크기가 똑같아가지고 조준선 탓을 할 수가 없어. 야, 일단 아직까지 점수 100점 만점에 한 90점 정도. 까비. 근데 사이프 잘한다. 데스매치만 봐도 알겠지만은 이 조준선 나쁘지 않아. 나 오늘 이걸로 광명 찾는다. 나이스. 킬당 1000원 이번 판 통틀어서 진짜로. 나 루나가 킬당 1000원 미션 걸었습니다. 이번 판 한번 야무지게 빨아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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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유, 맛있다. 뭐야? 어씨, 미친 받는 속도. 잡고 죽었다 그래도. 아, 까비. 아군이 한 명 남았습니다. 그 사이트에 30초 남았습니다. 폭탄 간다. 한 명 남았습니다. 제발! 얘들아, 이런 거 클러치 해주잖아. 내가 왜 총을 안 샀겠어? 너희가 생각하는 그거야.
어? 아, 야, 나 너무 민망해. 아, 얘들아, 자, 미안해. 잠깐만. 제발 민망하니까 못 본 척 해줘. 수류탄! 적군이 한 명 남았어. 어? 대장 전중. 원 롭. 세퍼 미드. 컷! 야, 무졌다. 공포를 맞이해라. 예아. 오늘 에임 좋다. 오늘 샷 좋아. 이게 바로 마다케 조준선의 힘인가? 이 새끼 입만 벌리면. 아, 근데 이거 조준선 진짜 좋다니까. 오늘 약간 내 폼이 좀 평소 같지가 않아. 훨씬 좋단 말이야. 뻔하죠? 춘춘 스윙. 어? 아, 주소를. 오! 이게 바늘 속도야. 게임 존나 재밌다. 아니, 요즘 다시 그 레이즈 장인을 향한 마음의 불씨가 좀 살짝 좀 나오고 있다 할까? 레이즈가 요즘 좀 재밌더라고. What? 이것은 수류탄이요. 야, 뭐야! 너 인포?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자리가 너무 안 좋아. 어디로 갔을 거야, 얘. 이럴 때는 위험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지랄하고? 아! 뭐야, 어디로 왔어? 와, 나이스. 아유, 다행이다. 아, 진짜. 이럴 때마다 리플레이 보고 싶어. 제가 어디로 구글 타서 나이게를 왔는지 궁금해 죽을 것 같아. 오케이. 어우. 확실히 스플릿은 내가 지금. 야 너무 대놓고 설치하고. 아니 뭐해? 야잇! 야! 야, 라이엇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렇게 나를 패시네?